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 오후 2시 45분입니다. 어젯밤 MBN의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에서 손태진 씨가 우승을 해서 6억 원이 넘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에서 마지막 결승전은 시청률이 최고입니다. 최고에 도달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은 어제 MBN 불타는 트롯맨 최종회 시청률은 1부가 14.8%, 2부 16.2%, 3부가 15.6%입니다. 과거 자체 최고 시청률 16.6%보다도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최종 결승전에서 시청률이 떨어진 경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 조갑제 TV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쭉 보니까 황영웅 1위가 틀림없는 황영웅이 나오지 않아서 MBN을 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우승한 손태진 씨는 아주 앞으로 새로운 스타로 등장하고 성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악가 출신의 안정된 성량과 가창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아주 좋은 가수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황영웅이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일반적인 전망은 황영웅이 나왔더라면 황영웅이 1등 했을 것이다. 손태진은 2등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두 사람의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정반대고 출신이 또 정반대니까 그 대결이 아주 멋진 대결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다른 프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황영웅 대 손태진 대결을 하면 시청률 아주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도 성공입니다. 이 정도 시청률. 더구나 후발주자 아닙니까? TV 조선이 선두로 나섰는데,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 2는 시청률이 20%, 21% 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N이 성공은 했는데, 결국 TV 조선을 따라잡는 데는 현재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을 마지막 순간에 물러나게 만든 것이 앞으로 MBN의 이 프로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편 인터넷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황영웅 하차했지만 인기는 여전하다. 팬카페의 회원은 급등하고 검색어는 여전히 1위다. 참, 사람 심리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황영웅을 그렇게 비판하던 인터넷 공간의 여론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황영웅은 재기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역시 황영웅의 노래에 감동한 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팬들이 황영웅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황영웅 동영상을 올리면은 접속자가 급증하고, 그게 또 댓글이 현재 9개 동영상에 달린 댓글이 한 2만 개쯤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니까 황영웅은 근제하고 또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팬카페 회원 수가 지난 5일에 1만 명을 넘었고, 그 뒤에도 하루에 1,0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또 이 팬들은 요새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가지고 황영웅 씨를 과거의 폭력과 연관시켜서 비판했던 이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또 맞서서 싸웁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결국 황영웅의 노래입니다. 황영웅의 노래가 지금 황영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은, 그리고 MBN이 매정하게 결승전 앞두고 내친 것을 보면은 황영웅이 그냥 매장되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황영웅의 노래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을 위로했느냐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금년간에 황영웅이 무대에 서가지고 다시 마이크로 노래를 잡을 가능성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론이 바뀌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게 바뀝니다. 그만큼 여론이 중요한데, 그러나 여론 형성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론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황영웅 팬들이 그 울분을 토하는 행동에 들어갔으므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정치판이든 예능판이든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려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선동에 맞서서 싸워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함부로 못 건드리죠. 우리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능인들이 실수단지 뭘 해가지고 한번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예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수들 중에 과거에 무슨 대마초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으로 연루됐다가 한 몇 년 동안 안 보이다가 화려하게 재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황영웅의 경우에는 그 재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노릇하기가 참 힘듭니다. 백성 시절에는 왕이나 독재자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든지, 댓글을 쓰든지, 글을 쓰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잡고 외치든지 해야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익도 지켜줄 수가 있다. 황영웅의 노래는 애잔하지만은 황영웅을 좋아하는 팬들은 상당히 용감해졌다. 팬들이 용감해졌다. 그래서 황영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